사법부, 독립, 자유민주주의 기본은 법치주의고 법치주의의 기본이 바로 사법부 독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우리가 촉구함에 있어서 전직 대법관님들이 평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속으로 걱정을 하시다가 이번에 일어나셨습니다. 정기승 대법관님, 서성 대법관님, 변재승 대법관님, 이용우 대법관님을 비롯해서 전무후무한 다섯 분의 대법관님이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또 헌법재판관으로 권성재판관님이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그 밖에 변호사회장, 또 법무부, 여러 주요 간부들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우선 일부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200인 변호사들의 긴급성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파괴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와 함께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기관으로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사법부의 생명은 이를 위하여 국민의 신뢰하에 그 독립을 유지하는 데 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새 정권의 이념적 편향성에 스스로를 투신하여 사법부의 정치와 정권의 신용화를 기도하여 사법부 독립을 근원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급기야 김 대법원장 자신이 출근길에 폐염병 폐로까지 당하는 사퇴를 자처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현 정권과 그 배경 세력이 의도하는 고도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법부 판결의 방향을 이쪽으로 바뀌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반헌법적인 사법부 행태를 보기에 충분하다. 김 대법원장이 이와 같은 사법부 파괴 행태는 취임하자마자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속칭 블랙리스트를 찾는다면서 무리하게 조사에 착수했다가 실패하고도 사법행정권 남용을 조사하는 특별조사단까지 운영했으나 형사범죄로 인정할 만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부 갈등만 고조시킨 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일반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지키기는커녕 대통령이 법원 행사에 나와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바라는 질책을 하자 부하처럼 복명하는 모습을 보인 점,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경험 많은 법관들이 충원에는 귀를 닫은 채 이른바 재판 거래를 스스로 기정사실화하여 사법부에 대한 외부의 공격을 부추긴 점, 다시 급조한 법관 대표의 일부 특정 성향 판사들을 유도하여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사법부 내부에 개입시켜 마음껏 유린하도록 한 점, 결국 내부에서조차 대표성 논란을 빚고 있는 법관 대표회의를 이용하여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능에 속하는 법관 탄핵을 동료들인 일부 소장 판사가 촉발하도록 방조하고 법원을 미중위의 내홍에 빠뜨린 점 등만 보더라도 여견하다 할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권위를 스스로 파괴하는 이와 같은 김 대법원장의 반헌법적 법치 파괴 형태는 이미 오래전 탄핵 사유에 상당한 위험 수위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행태가 당장 중단되지 않는다면 나라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현실화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 변호사 일동은 사법부와 나라를 아끼는 충정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파괴 사태에 일체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8년 12월 12일 사법부 신뢰 회복을 바라는 변호사 200인 일동 말씀드렸습니다. 기자님들 뭐 질문 있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